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후렌즈 용접하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후렌즈 용접하는 영상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예전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인사이드도 위빙하는 방법으로 용접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금일은 위빙으로 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은 프렌치 용접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프렌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렌치라 하면 자주 이렇게 배관을 연결하는 연결 타입 중에 우리가 용접하는 것은 버트 타입이고 프렌치라고 배관을 자주 떼었다 붙였다가 해야 되는 그런 관의 연결 부속품 이름인데 현장에 가면 굉장히 자주 용접을 해야 되는 이런 용접 타입이기 때문에 금일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제 볼트 너트가 들어가서 연결하는 이제 타입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단면으로 봤을 때 인사이드라고 합니다. 프렌즈.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는 부분을 우리가 아웃사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플랜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가접을 하고 치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랜지 같은 경우는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플랜지 같은 경우 연결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볼트 너트가 연결돼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플랜지가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변형이 생기게 되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렌즈에 있어서 변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접 순서가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은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프렌즈 용접하는 순서, 치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렌즈 같은 경우는 이 아웃사이드면에 먼저 가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유는 이 인사이드면에 가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플랜지를 이 조도부, 세레이션부라고 하는데 이 부를 여기에 가접을 했을 때 플랜지가 치부가 잘못돼서 변형이 생겼다. 그럼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럼 수정하면 여기 또 그라인더가 들어가야 되고 그라인더를 들어가게 되면 이 면부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사이드에 가접을 하게 됩니다. 아웃사이드에 가접을 하면 그라인더 수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에 우선 가접을 한 뒤에 자, 아웃사이드라고 치고 아웃사이드 단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웃사이드의 가접을 이렇게 하고 나서 자, 1번 순서 1번 아웃사이드 가접을 먼저 합니다. 가접 자, 아웃사이드의 가접을 한 뒤에 그 다음 인사이드의 용접을 먼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인사이드 용접. 자, 아웃사이드에 가접을 하고 변형이 없다는 확인을 한 뒤,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인사이드에 용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사이드 용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아웃사이드에 용접을 해서 프렌즈가 용접 순서가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플랜지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소형 프렌지고 이 좀 사이즈가 큰 대형 프렌지도 있는데 대형 프렌지는 조금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프렌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대형이라 하면 뭐 18인치, 뭐 작게는 뭐 12인치, 뭐 24인치 굉장히 이런 대형관들도 플랜지가 존재하는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GTAW보다 우리 SMAW나 FCAW도 용접을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용접사라 하면 이런 플랜지 용접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형관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형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테크웰딩을 내연방 같은 경우는 테크웰딩을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드에 테크웰딩을 가접을 먼저 합니다. 그럼 아웃사이드에 가접을 동일하게 네 군데를 먼저 해줍니다. 이게 대연관입니다, 대연관. 아까는 이제 소연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점은, 소연관과 다른 점은, 아웃사이드에 가접을 네 군데 한 뒤, 인사이드에 테크웰딩을 한 번 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인사이드에 테크웰딩을 하기 이전에, 아웃사이드에 가접을 하고, 변형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인사이드에 가접을 하게 되면 또한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에 가접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확인이 된 뒤 인사이드에 남은 부분 아웃사이드에 이렇게 태클을 쳤으면 인사이드에는 지금 이렇게 태클을 쳤죠. 그럼 인사이드에서는 태클을 안 친 부위에 가접을 해주면 실제로 여기 이제 인사이드 가접이라고 치면 이 태클딩이 인아웃으로 8군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형도 방지가 될 수 있고 우선 이렇게 태클을 쳐야 되는 이유는 이 용접의 심의 길이가 내연관 같은 경우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용접을 길게 할 경우 변형을 야기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태클딩을 인아웃으로 먼저 한 뒤에 여기서 용접 순서는 인사이드를 태클딩을 하고 용접을 하는데 제가 대라고 했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도 대칭법으로 용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인아웃으로 대칭법으로 용접을 하지만 용접 순서 자체도 인사이드에서도 태클웰딩을 한 뒤에 대칭법으로 사실은 더 쪼개서 용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용접의 물량의 속도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대칭법으로 용접을 한 뒤에 여기를 용접 1번 용접을 했으면 반대편 2번 용접하고 여기 용접했으면 또 반대편 용접하고 최소한 대칭으로 용접을 한 뒤에 아웃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드도 용접을 합니다. 하는데 대칭법으로 용접을 해서 용접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칭법으로 용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상적인 소형관 같은 경우는 관의 길이가 짧지만 대형관 같은 경우는 용접심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한순간 그냥 돌려서 용접을 쭉 하다 보면 또한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필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제작장이나 샵 같은 경우는 로테이터나 턴테이블 등을 물려서 회전체에 물려서 용접을 합니다. 뭐 포지셔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럼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됐을 때는 열이 고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변형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고정치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는 한 군데 용접을 하게 되면 열이 분산돼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형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대칭법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 보여드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제가 6인치를 준비했는데 150A죠. 6인치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한 사이즈이긴 한데 일단은 소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특히나 소형관을 이제 GKW로 많이 하기 때문에 소형을 기준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영상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렌지 용접 같은 경우 지금 이론 교육에서 예전에 배웠던 대로 아웃사이드에 테크웰딩이 먼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군데 테크웰딩이 돼 있고 인사이드 먼저 용접을 지금 할 건데 인사이드 갭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프 끝단부와 후렌치 끝단부 사이의 갭이 지금 대략 한 6에서 한 7mm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텅스텐 길이 같은 경우는 텅스텐 길이 같은 경우 크게 텅스텐 길이가 상관은 없는데 요 텅스텐 길이 또한 한 8mm, 한 7, 8mm. 세라믹 호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있는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는데 사실 조금 작아도 상관없지만 일반 변형 세라믹에서 뭐 거의 가장 큰 호수인 16호, 16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케이.